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우주 해적을 할 겁니다. 가엔의 그 지팡이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지팡이를 많이 먹으면 리롤 안 돌리면서 내가 필요한 걸 최대한 잘 집어가야 돼요. 그래! 그중 하나가 이 제이스야.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통은 이제 나오는 걸로 어떻게든 버티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버티게 되냐, 보통 약간 그 기본적인 총잡이의 선봉대 느낌으로 출발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주해적 총잡이의 그구가 있잖아요. 그구에다가 뭐 제이스라든지, 혹은 만약에 우리가 제이스 같은 거를 못 쓰게 되면은 그냥 우주해적만 띄우는 느낌으로 다리우스가 나와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이에요. 좋은 것 같나? 자, 과감하게 갑니다. 이거 왜 과감하게 가냐? 이걸로 이제 키를 먹으면 돈이기 때문에 이자도 이자지만은 50% 확률에 할 수 있는 그 돈을 믿고 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쇠사슬이나 지팡이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좋은 것 같나?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벌어줄 수 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는 제이스보다는 다리우스가 좋습니다. 다리우스가 피 반토막 나있는 애들 마무리를 하니까. 방금 같은 그 딸피 있는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 하나만 죽이고 말지만은 다리우스는 다 죽이거든요. 한 번 반피 남은 상황이 오면 그런 맛에 좋다. 자, 드디어 왔죠. 마쳤네. 이 친구가 왔고. 명예로 좀 써도 되겠다. 자, 만화를 한번 주고 이러면 두 번 주죠. 하나 만들었을 때 전투 시작치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시면 네, 꼼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 자, 하나 더 남았네요. 그리고 보통 버티는 거는 결국은 약간 총잡이 딜로 버티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이스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총잡이 관련해서는 안 몰았어요. 버티고 가는 데는 기본적인 선봉대 총잡이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방금 봤죠? 이 초반에는 다리우스가 진짜 좋아요. 이빠, 돈을 미친듯이 벌어요. 그래서 난 내 때가 깨져도 그냥 우주해적으로 아예 시작을 우주해적으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이러고 가도 오지게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보면은 돈 많은 애들 1레벨 때에서 6레벨 찍으면 돈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맞네, 많을 수 있군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다 쥐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일단 다 쥐고는 갑니다. 쥐고 가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 필요한 대로 갈아 치우려고. 자, 근데 침식 3코스트 이상이 하나 더 나왔죠. 있습니다. 총잡이 느낌으로 해서 원래 같으면 이제 여기에서 돌려서 갱플을 뽑아요.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돌리는 이유는 이거를 포기하기가 조금 아까워서. 아, 제이스 감성각이 보여서 그냥 가요. 아, 이게 우주해적이야. 돈을 비상식적으로 벌어.
자, 미포는 써야 되는 애 중에 하나. 하나 넣어주면 상당히 항상 좋죠. 안 끌려가니까. 근데 이 정도로 흥했으면 물에 가서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리롤도 리롤이지만은 여기 턴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돈도 많고. 그래서 그냥 굴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소리에게 손. 그리고 예. 아, 이번에는 될까 했네. 운이 생각보다 좋아. 의태로 없는 놈들한테. 가인 나왔다. 끝났다. 자, 야, 레버 해버리고 돈 다 써요. 이제 그냥 안 나왔죠? 오직 갱플입니다. 어, 넌 왜 갱플을 노리냐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 포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순방할 거면 여기에서 이대로만 강화해도 돼. 근데 빨리 갱플을 뽑아가지고 갱플을 바탕으로 이제 돈을 벌고 아이템을 벌고 그걸 갱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DS까지 삼성이 나온 판에 버티는 데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버틸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버티는 데가 문제 없기 때문에 자 얘가 벌어주는 돈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얘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좋네. 자 갱플한테 역시나 이거 주면 좋고 호진도 괜찮습니다. 나올 때가 그럼 이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데 자 폭파강을 이제 하나 넣어요. 여기서 배치를 얘를 앞에다가 놓습니다. 지금 이거 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미스포튼한테 이거 일부러 준 게 궁금 끼지 마라 플러스 이런 거 맞아도 무시하라고 이제 주는 거를 한 건데 일단은 뭐 결과는 이래 됐죠. 이겼네. 그러니까 가엔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지팡이 아이템들 뭐 뭐가 됐든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보석권 들리도 좋고 지금부터는 이제 총잡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렸다고. 어? 이제 오씨 왜냐면 갱플이 제가 업그레이드가 좀 덜 돼가지고 좀 약하긴 해요. 자 아이템이 이제 쏟아지죠 슬슬. 아이템이 쏟아진다 그죠이? 다 17, 8, 9, 10, 10개 완성되면 이제 10개 자 제가 뭘 하건 상관이 없어. 서풍 저격에서는 갱플만 피하면 돼요. 자 미포도 이기성 이건 이제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선상 신비술사 이런 것도 지금 바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얘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내드리고 데리고 올 건 없지만. 뭐야 왜 이렇게 적어? 완전 예상 못한 결과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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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체급차로 찍어 누르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시계 싸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총잡이는 떠 있는 상황에서 얘들 중에 누구 하나는 데려오겠죠? 5코스트만 딜입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러면 총잡이를 차라리 빼고 돼. 차라리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고. 자, 저격은 이번에는 먹었는데 뭐 설명하느라. 자, 중요한 게 얘가 먼저 스킬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봐 먼저 못 쓰니까 지죠. 사정님 되지. 트머리에 마지막에 옮기면 돼요. 마지막에 옮기면 어차피 그거 보고 적용 못해. 그런 거 먼저만 쏘면 끝나요. 맞고 먼저 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 우주 해적 덱이었습니다. 돈지랄 덱입니다. 리얼 초반부터 미친 그냥 닥치고 돈지랄만으로 그냥 조져버리는데. 근데 뜨기만 뜨면 좋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